저 여기 계신 가족분들께 제가 한마디 할게요. 아 지금 저희 집에 두 가족 아, 3대가 어울려 살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시죠? 우리 땅콩이 태어나면 4대 아닌가? 4대는 무슨 3대지. 어쨌든 각설하고 이제 우리 가족들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말이죠. 어, 너 여기 엄마가 부르는 대로 다 받았어? 어, 엄마 진짜 각오하셨나 봐. 아니 난 뭐 우리 정미 애 낳고 나면은 이 집에 살 필요도 없는데. 제일 먼저 사돈 할머니는 우리 신혼방에 노크 없이 절대 들어오지 못한다. 아 나가 언제? 아 그래요 아. 장모님 그 좀 조심 좀 하시지. 그리고 너희 내외는 1년 내에 독립한다. 어, 누나. 형님. 그리고 가을인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 쓴다. 아 엄마. 아 진짜 너무. 저 내 약속은 내가 하리다. 난 우리 미달 씨 최소한 일주일에 두 번 이상 애정의 아로마 마사지를 해드린다. 태준 씨 식구들 앞에서 정말 저거냐? 저희도 셀프 약속하겠습니다. 무난 인사 제때 드리고 주말엔 번갈아 가며 양가 부모님들과 시간 보내겠습니다. 니들 그러다 몸살난다. 쉬지도 못하고. 아니 근데 이거 안 지키면은 어쩌려고? 여기 적힌 약속 못 지키겠다 싶은 분들은 지금 당장 나가주시면 됩니다. 아셨죠? 엄마, 이 집에서는 형님이 갑이야, 갑. 얼른. 아, 예. 저기. 여기. 예. 아이고, 참. KBS